아버지의 눈물 어린 호수에도 아랑곳 없이 짧고 굵게 살겠다던 거단. 그는 자신의 말처럼 짧은 인생을 마감하려 들었습니다. 그것도 두 번씩이란 말이죠. 작게 살자. 차갑게. 굵고 짧게 살자. 이래서 결국 빨리 자살하려고 했죠. 정말 하루하루가 눈을 떠서 생각하는 자체부터 싫었습니다. 예. 택시! 두 번째 자살 기도 후 극적으로 살아난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. 삐삐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형님의 목소리. 수호야,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? 어? 야 이놈아, 아버님 돌아가셨다. 수호야, 빨리 좀 와라. 어? 하하, 이게 웬일입니까? 거단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원을 뒤로하고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각,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던 겁니다. 난생 처음 아버지를 향한 사주의 말, 풍수지탄이 이런 것일까요?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이 묻어납니다.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아버지와 아들. 두 사람의 애증의 관계는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. 엄청 울었습니다. 거의 눈물을 안 흘리고 살았어요. 아버님 죄송합니다. 아버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러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말리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울었어요. 이게 안 끝이에요. 끝이 나는데 안 끝이더라고요. 그런 적이 있었죠. 뭔가 좀 해야 되겠다. 내 인생이 뭔지. 아, 나는 이대로 난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때 시야가 좁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고요. 63빌딩에서 이제 온 서울 시내를 다 내려다보듯이 이 정신이 갑자기 확 트였어요. 내가 참 인생의 진리가 뭔지 이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. 그렇게 그는 거단이란 법령으로 불가에 귀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 무렵 거단 스님의 절 자비암에는 청각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. 거단은 승려가 된 이후 우연히 알게 된 한 청각 장애인을 통해 사회 복지 활동에 눈을 떴습니다.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제 기막힌 봉사 활동도 하게 됩니다. 줄 맛이 어떻습니까? 시진 않죠? 그런데 이분 뭔가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. 뭔데요? 말씀해 보세요. 말씀해 보시라고요. 예? 교회요? 황당해가지고 혹시 나를 교회로 가자 이만 뜻인가? 이래가지고 내가 자세히 물어봤지. 다시 써봐 뭐라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맞는 거예요. 교회 통역 좀 해달라. 조금 죄송하지만 감정 있는 동물이라 나도 불교조에서는 사회복지원장 성직자인데 자기들 교인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 앞에서
이렇게 말도 잘 못하잖아요. 경건함을 느끼니까. 근데 스님한테 따와가지고 스님 교회 가서 좀 해줘.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